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안승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늙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참 본받고 싶게 잘 연세가 드셨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고집과 편견이 더 강해지고 또 세상 일, 또 세상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분들의 모습이 지금은 아, 저분이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거구나.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붙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가끔씩 무서워지곤 합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나도 모르게 고집스러워지고 세상 사람들과 또 아랫사람들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더 문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불행감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섬찟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혹여 내가 이미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 반성해 보기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잘 늙어간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역에서는 늙어간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때와 자리의 변화에 맞게 나아가고 물러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주역의 원칙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지위와 자리가 변화되더라도 그 외적 요인들에 의해 뭐 자기가 좌우되거나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예전처럼 그저 자신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역에서는 늙어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밝음을 상징하는 8개의 이케가 중첩된 64개의 이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의 30번째 개인데요. 이케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효, 즉 구사묘라고 하는데요. 구라고 하는 건 이것이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홀수가 양이죠. 구는 양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양효이면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있다라고 해서 구삼효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기울어져 걸림이니 무늬 없는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크게 기울어감을 서글퍼함이니 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구삼효 부분은 해가 아래로 기울면서 노을을 만들며 밝게 빛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오르는 해는 지기 마련이죠. 이 세상 모든 일은 시작했으면 끝이 있고 가득 찼으면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역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노을이 유독 눈부시게 여겨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감성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한낮에 세상을 환하게 밝혔던 태양이 이제 어둠 그리고 달과 자신의 역할을 맞바꾸는 그 찰나의 순간, 그 노을 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태양이 품고 있던 온갖 색깔이 다채롭게 하늘과 세상을 물들이면서 마지막 밝음을 태우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유독 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노을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 노을로 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역에서는 무늬 없는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장구라는 것은 소박한 진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질장구라는 말에서 더더욱 꾸미지 않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저 꾸밈 없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인간 사회의 이치라고 그렇게 즐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도 이제 질 때가 돼서 저물어가는 것이 천명임을 알기 때문에 이치대로 천명대로 이 시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나라 때 저명한 학자인 정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치를 통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은 자신이 저물어갈 때 오히려 아, 내가 이제 세상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저물어가는구나. 이것이 세상의 이치구나, 또 천명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즐거워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박한 그런 장구를 두드리면서 노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아, 이제 세상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하는 슬픔과 두려움에 너무나도 서글퍼하고 누구나 근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늙어감의 서글픔, 죽음에 가까워지는 서글픔입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이러한 서글픔이 곧 흉함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시간들을 너무 서글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왜 흉한 것으로 결과맺을까요?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주역의 첫 번째 개인 건개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이 가장 마지막 단계를 상구효라고 부르는데요. 상은 윗상자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구는 숫자 9로 양효를 의미하는 겁니다. 홀수죠. 그리고 양효를 의미합니다. 주역 건개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작과 성장, 성공과 은퇴에 이르는 일련의 인생의 여섯 단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늘 한복판을 날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갔던 날아가는 용, 즉 비룡의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은퇴의 시기는 단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룡유회, 즉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린 용이니 후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계해야 할 항룡유회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가 됐는데 예전의 지위와 존중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또 물러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사람들이 예전처럼 떠받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등 이런 것들이 항룡유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높은 자리와 명성을 충분히 누리고 있던 사람들일 경우 이 항룡유회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룡유회에서 항룡이라고 한 것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린 용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정상적인 자리와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자리를 의식하고 자신의 높이를 떠받들어 주길 바라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리한 요구에 또 자신을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의심하는 눈초리에 그 서운해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누려왔던 시간들과 자리에 대해 아쉬움과 또 허망한 그런 마음만 남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기 쉽습니다. 주역에서는 그런 자리, 때는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때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그 자리와 그 기회를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은 말년에 너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참이 마지막에 이른 단계에서도 흉하지 않고 길로 결과맺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주역의 14번째 개인 대유께는 이 대유라는 말은 크의 대, 가질 유, 크게 가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대유께에서는 부유함을 얻고 유지하는 원리를 품고 있는 개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내가 그 뭔가 크게 가지고 뭔가 부유함을 잘 지켜나가고, 끝까지, 그것도 마지막 단계까지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대육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구효, 윗상자로 마지막 위에 있는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건깨의 학령 요에는 건깨의 가장 마지막, 가장 윗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주역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극에 달하면, 너무 마지막까지 가면 자칫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육계 상고효는 다릅니다. 이 효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놓은 효사, 그 효에 말씀 사자, 말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효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와, 하늘이 돕는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 도와서 이롭지 않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 대육계는 부유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부유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이럴 수 있는 이 사람의 비결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더 가득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그저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겸허하게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미 자리와 기회, 때를 만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더 채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죠. 조금 더 있어도 또 없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조금 더 욕심을 냈다가 뭔가 계속 조금씩 삐끗해 나가고 그러다가 한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또 주어진 것들이 모두 하늘의 도움이라는 생각으로 겸허히 살아가면 오히려 하늘이 그를, 그 사람을 더 도와준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한결같이 보존해 갈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역의 생각들은 많건 적건, 젊건 나이가 들었건, 또 가지지 못했건 가졌건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한결같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칫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검증되지 않는 신념을 이게 한결같은 발음이라고 합리화해 나가고 또 타인에 대한 신뢰 평가도 한결같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변할 수 없는 뭔가 나의 그런 그걸 신념처럼 생각해 나가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이 옳다라고 믿는 건 뭡니까? 독선이죠. 이런 독선을 우리는 한결같음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차라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얻을 게 없으면 그저 쿨하게 떠나버릴 수 있는데 이런 독선에 차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칫 사람에게 집착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하고 또 자신의 방식을 존중해 달라고 오히려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신념은 자칫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게 지켜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주역의 32번째 계인 한께, 항상대 항자를 쓰는 한께 구삼 효사에서는 자신의 덕을 항상대게 지켜가지 못하면 때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바르게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자신은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고수하고 고집하는 독선입니다. 자신은 바르다고 하지만 남들은 그걸 바르다고 인정해 줄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독선이 오히려 자칫 부끄러운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역을 비롯한 동양 전통에서 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독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덕이라는 건 어떤가요?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내 내면에 갖고 있는 밝은 덕, 그 본연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여태까지 해온 수양을 또 다시 반성해보고 또 여러 고전들을 통해서 내 수양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수반하는 것이 내 덕을 한결같이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사람들, 뭐, 자리, 저물어가는 때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내적인 성장을 계속 닦아나가는 일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끊임없이 휘둘려서 달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본연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내 내면을 인생의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한결같이 덕을 닦아나가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내면에 집중하고 또 그저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저 꾸준히 해 나가면서도 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고 하늘에 맡겨두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 감사한 것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았는데 그저 내 자리에서 내 때에서 내가 할 것을 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겠죠. 이게 하늘이 돕는 것, 하늘로부터 돕는 것일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부터 이 음식, 집,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또 언젠가는 세상에, 자연에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할 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감사한 일, 투성이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니, 와, 이렇게 좋은 풍경을 마주하다니, 와, 오늘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내가 볼수 있다니, 삶이, 일상이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일 겁니다. 주역을 통해 생각해보는 잘 늙어감의 지혜라는 것은 기울어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즐겁게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면의 성장을 자신의 인생의 과제로 삼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외면에서 변화하는 것은 그저 뭐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기 때와 자리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건 저 지금 이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크게 욕심내지 않았던 또 미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결실들도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감사한 것들 투성이인 삶은 아마도 신비로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감사한 것들,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에 참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